오늘 랑코스타가 좀 양이 많아 보이는데? 나 얘기도 일부러 멈춰준 줄 알았는데. 폴란드 어떡하지? 왜? 잭슨 폴란드. 끊임없는 예술품의 연속이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약간 사실주의 말고 인상파 멋있는 것 같아. 인상파. 인상파가 어떤 거야? 그냥 그 느낌을 담아낸 거 있잖아. 이런 거 느낌을 담아낸 거. 정확한 게 아니라 일본 식당에 오신 것 같으신가? 오랜만에 아시아의 밥을 맞추신 것 같으신가? 뒤에는 쿠바인데 앞은 일본이야. 정말 아무것도 안 주고 딱 밥하고 장바구니 들은 거. 성화하는 거 같은데 그 인터뷰에서 매일 정말 쿠바의 전쟁터 정 이게 올다바나잖아. 딱 저기 카피톨리오도 보이고. 어디? 저기 카피톨리오 있잖아. 보이지? 아바나의 마지막 방에서 찬찬차라를 한번 드셔보시죠. 아이셔 진짜 아주 술 맛을 아시는군요. 이거는? 아주 수영장이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수영하는 사람 있을까?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죠. 카피톨리아를 보면서 마지막 아바나를. 초콜릿을 녹인 것 같은 이 끈적함. 초콜릿 박물관에 오시면서 환영합니다. 얼마나 끈적한지 느껴지십니까? 맛있는 어떤 분들 결정적으로 가장 최근에 아이스입니다. 아바나 온나노. 저에게 라임은 아침이라. 라임이란 어떤 존재죠? 생선 요리는 라임이 필수입니다. 라임이 반을 먹고 합니다. 자자. 큐바 하나씩 먹으면 되니까. 큐바에서 마지막 식사를 큐반 샌드위치로 먹습니다. 식사를 돈만 줬는데. 물 드실까? 어. 마지막 선택하신 음료는 무엇입니까? 라임. 온데. 맛있게 드십시오. 큐바 샌드위치. 호세마티 고양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정신없는 쿠바의 줄 서는 문화가 어땠습니까? 그게 뭡니까? 안녕. 쿠바에게 안녕을 한번 해주시죠.